요즘 연말이라 경찰의 음주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요. 음주 단속 앱을 통해 단속 정보가 줄줄 세면서 경찰이 예를 먹고 있습니다. 송정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. 이미 85만 명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음주 단속 애플리케이션. 경찰의 음주 단속이 어디서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앱입니다. 실제로 단속 정보가 새고 있는지 밤 10시 이후 앱을 실행한 뒤 음주 단속이 있다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. 저는 지금 광산구의 한 음주 단속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단속 현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앱에 노출된 또 다른 음주 단속 장소. 역시 경찰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앱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등록해 공유하다 보니 100%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러다 보니 음주 단속 앱을 깔고 단속 장소를 살펴가며 음주운전을 해봤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떠 있는 거잖아요. 술 먹는 자리가 이제 한 서너 군데 잡고 하니까 단속 정보가 줄줄 새는 통해 경찰도 앱을 모니터링하며 장소를 바꿔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음주 건수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그곳에 가서 위험 요소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또 예방 활동도 하면서 음주 단속이 당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음주 단속 앱은 10여 개. 불법을 부추기고 있지만 앱 유통을 막을 법이 없어 사용 제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음주운전자가 앱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